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슈 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라 언박싱을 할 겁니다. 저번에 우리 같이 쇼핑했었죠? 그거 언박싱 할 거예요. 짠! 요번에는 요렇게 하나는 상자, 하나는 종이 백에 요렇게 왔습니다. 뜯어볼게요. 일단 제일 입어보고 싶었던 요 아이입니다. 매장에서도 봤던 요 아이입니다. 요거 생각보다 별로 안 잘라요? 생각보다 별로 안 짧아요. 사이즈는 얘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라지 사이즈고요. 입어볼게요. 저번에 쇼핑할 때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오는 애들이 더 상태가 좋더라라고 말했었죠. 얀 메탈릭이 하나도 빠져나온 게 없어요. 얘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아예 없어. 뭔가 검수를 해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개중 약간 좀안 좋은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핏이 되게 괜찮고, 자라 니트가 괜찮은 게 뭐냐면, 확실히 좀 두께감이 있어요. 좀 H&M 같은 경우. 제가 H&M을 좋아하지만 약간 이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H&M 니트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좀 얇고,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약간 빳빳하고, 뭔가 그 빳빳하다라는 말보다 약간 도톰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약간 도톰한 느낌의 그런 니트입니다. 요렇게 기장감도 딱 괜찮은데 주머니도 이렇게 손도 넣을 수 있고 오 엄청 괜찮습니다. 저는 색깔도 엄청 마음에 들고 자라에 매장 가가지고 봤을 때보다 확실히 입어보는 게좀더 예쁜 것 같아요. 오 저는 좀 괜찮습니다. 목이 좀더 넓게 파졌으면 좋았겠지만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요렇게 비비드한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파란색에 요 검은 색깔로 같이 들어가 있고,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은 색깔들이 같이 섞여 있는 실입니다. 그리고 은 색깔 요 메탈릭 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이아몬드, 아가일 체크, 뭐 다이아몬드 요런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 짠! 그 다음에 입어볼 아이는 민초 가디건입니다. 민트 색깔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요렇게 초코 브라운 색깔이 요렇게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일단 카라 부분이 되게 넓어서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 좀 가득할 것 같은 가디건입니다. 입어볼게요. 요렇게 단추를 채워서, 단추가 이게 약간 민트인데 하늘빛이 조금 더 많이 나는 민트거든요. 그래도 봤을 때좀 민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요렇게 팔 부분, 소매 부분에 귀엽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카라 부분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잠궈서 입는 아이긴 한데,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그면 카라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저는 요렇게 입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추 끝까지 안 채우고 한 칸만 풀어서 요렇게 살짝 V자로 해서 목이 좀 길어 보이게. 저는 이제 제가 스커트랑 같이 받쳐 입기에는 기장감이 딱 짧고 좋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도 딱 따뜻하고 좋고, 까칠한 느낌은, 엄청 까칠한 느낌은 없어. 그냥 보들보들한 느낌이긴 합니다. 어깨 부분. 제가 가디건이나 니트 살때 신경 많이 쓰는 어깨 부분도 그냥 딱정 사이즈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오, 카라가 생각보다 입으니까 그렇게 막 너무 크고 너무 좀막 여러운 느낌이 나진 않아요. 여러운 느낌이란 좀 어려 보이려고 애쓴다. 약간 요런 사투리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배웠어요. 아무튼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오, 이것도 괜찮은데? 요번 자라 좀 잘했디. 한번 세일 때 진짜 괜찮은 거 많을 거예요. 저도 세일을 노리고 있지만, 체리들도 함께 노립시다. 좋은 건 같이 해야죠. 짠! 그 다음에 입어볼 아이는 요, 니트인데, 약간 자켓 같은 약간 니트 자켓입니다. 이런 애들이 좀 제가 얄궂을 것 같아서, 저번에 한번 요런 거 자라에 사봤는데, 좀 얄궂었었어. 그래서 별로 안 믿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 오, 요렇게 더블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단추가. 일단, 니트가 좀 쨍쨍한 소재야. 막 흐물흐물거리지 않거든요. 오, 근데 진짜 딱 자켓 같은 느낌이 난다, 그죠? 제법 자켓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번 자라 약간 다 성공한 삘? 아무튼 예쁘죠? 오, 요것도 괜찮습니다. 소매 부분도, 소매 부분도 저한테 그냥 딱 맞게 떨어져서 진짜 자켓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요렇게. 또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 자라가 확실히 잘 만드는 게 니트가 도톰해요. 도톰해서 이렇게 입었을 때 되게 좀 따뜻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카라 부분도 디테일이 괜찮아요. 이렇게 그죠? 단추도 이렇게 금장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켓 같아 보이지만 니트예요. 그래서 니트 자켓입니다.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 요건 지금 약간 성공할 빛인데 전부 다 일단 다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는 요 퍼 가디건입니다. 일단 되게 보들보들합니다. 요에는 검은 색깔 퍼고요. 그리고 요렇게 금장금장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어볼게요. 오, 입을 때 팔탕 넣었을 때 엄청 보들보들해. 아니, 얘가 엄청 부드럽네. 안에도 지금 보면 요렇게 다 퍼거든요. 안이랑 바깥이랑 똑같은 소재예요. 엄청 부드러워요. 아, 얘네들이 잘 만들었네. 이제 잘 만들었어요. 아, 요번 자라 진짜 잘했네. 오, 나 지금 다 마음에 들어요. 오, 다 좋은데? 오, 이번 진짜 세일 때 건질 거 많을 것 같아. 나 지금 이거 촬영 끝나자마자 지금 세일 때 살 거 담을 거거든요. 저 지금 세일 때 살 거를 후딱 담아야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성공한다. 아무튼 저번에는 못 성공했고. 짠! 요렇게 단추를 다 채워서 입는 스타일입니다. 어? 밑에 하나 앉았다. 밑에도 마저 채워볼게요. 짠! 요렇게 단추를 다 잠궈줬습니다. 요렇게 그냥 딱 퍼의 가디건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러운 약간 그런 느낌의 퍼 약간 따뜻한 요런 느낌 가디건 찾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요것도 단추가 검은색이었으면은 되게 좀 곰 같았을 것 같거든. 근데 얘가 좀 금장이라서 좀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은 그냥 일단 부드러워. 그냥 이 보면은 좀 부들부들 거리는 게 보이죠? 이 지금 털의 결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세탁이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세탁은 뭐 세탁 그 맡기면 되니까 맞죠? 일단 요렇게 남은 거 입어볼게요. 짠! 그 다음에 입어볼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약간 아빠 니트 느낌이 나지만, 일단 저는 요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한번 입어볼게요. 컬러는 약간 빨간 느낌보다는, 아 근데 버건디보다는 좀 빨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크, 약간 한 다크레드 정도? 다크한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탕은 다크한 빨간색이고, 그리고 보라색이랑 파란 색깔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입어볼게요. 가디건이에요. 오, 그냥 이렇게 툭 걸치는 것도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어깨가 제가 가디건을 이제 사거나 니트를 살 때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어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깨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어. 어깨가 여기 있거든요. 제 어깨는 여기야. 근데 여기 팔뚝이잖아. 그럼 팔뚝까지 내 어깨 같아 보이는 말이야. 안 그래도 어깨가 넓은데 더 넓어 보이는. 아, 그래서 저는 어깨 선이 밑에 있는 거를 싫어합니다.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싫어합니다. 일부러 막 오버핏으로 입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그냥 이렇게 조금 붙는 느낌으로 입을 때는 이렇게 조금 밑에 가 있으면 전 별로더라고요. 왜 이렇게 파래졌니? 요즘 약간 촬영할 때 색깔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단 저 넣어 입으니까 한번 넣어 입어볼게요. 넣었을 때 괜찮은지. 아 근데 색깔이 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좀 애매해. 색깔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좀 애매한데 진짜.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어깨 라인 마음에 안 들고요. 색깔도 좀 저한테 좀 약간 동동거리는 느낌. 아, 다 마음에 들었는데 요 아이 조금 애매하네. 일단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제일 마음에 드는 애를 제일 마지막에 입는 거 아시죠? 제일 마음에 드는 애입니다. 브레또 그 쇼핑 영상 보는 막 요거 예쁘네 잘 샀네 이렇게 말했던 애가 있거든요. 입어볼게요. 짠! 요아입니다. 아, 그냥 되는 순간 너무 예쁘잖아. 아니 얘는 진짜 안 샀어. 제가 자라 지금 약간 비즈에 되게 많이 띄어가지고 좀 마상을 많이 입긴 했는데 얘는 안 살 수 없었다? 디테일 같이 봅시다. 봐봐, 밑에 지금 이 하얀 색깔 자수야, 이거. 이 하얀색 자수고, 요 지금 약간 브라운 색깔, 이거 비즈거든. 아, 너무 예쁘잖아. 아, 예쁘긴 예쁘다. 일단 비즈 퀄리티 괜찮고요. 자수도 뭐 크게 나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아, 일단 너무 예뻐. 입어볼게요, 일단.
요아이가 그 약간 탑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아, 탑도 같이 사고 싶었는데 보통 요런 애들이랑 나오는 탑은 여기로. 그럼 내한테는 거의 약간 스포츠 브라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또 그런 것도 제가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탑은 안 샀어. 호스 세일할 때 있으면 제가 또 살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담아봐야 되겠어. 입어볼게요. 아니 너무 예쁘지? 아니 진짜 이건 제 겁니다. 그냥 요 느낌은 지금 약간 제 겁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약간 겨우 한겨울에 이것만이 못 입어. 이렇게 다 구멍 나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 제가 구멍 낸 게 아니고 여기 원래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약간 이렇게 성글성글하게 짜여진 니트인데 아무튼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쁜데 이거. 이거 뭐 봄에 입으면 되지 나 떠났다가 그죠? 아니면 안에 이너를 입으면 되지. 일단 잠궈 볼게. 너무 예쁘잖아. 짠! 요런 느낌이에요. 아니 잠궈도 예쁘고 풀어도 예쁜데 힘이 너무 예쁘다. 지금 이렇게 파이는 요 느낌도 딱 좋아. 약간 완전 뿌이가 아니고 약간 뿌이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저는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아, 이 마지막에 입어보길 너무 잘했네. 너무 마음에 드네. 색깔도 딱이야. 이런 지금 이 비즈 요 느낌도 너무 좋아. 이런 약간 빈티지한 느낌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요렇게 오늘 자라 준비한 거는 다 입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개를 입어봤습니다. 일단 뭐 거의 하나 빼고는 다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약간 좀 전체적으로 좀 성공적이었다. 이번 자라 세일 많이 기대된다. 이제 제 소감이었습니다. 그럼 체리들도 이제 자라 세일 대비해서 얼른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자라 세일은 딱히 별일 없으면은 온라인은 수요일, 셋째 주 수요일, 12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세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주 수요일 8시라고 알고 있는데 한 40몇 분부터 대기해야 돼요. 왜냐면 40몇 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50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마다 달라 이게. 그래서 이거 운이야, 운. 먼저 들어가는 놈이 사는 거야. 일단 저도 열심히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Hey, Mrs. Claus, this one's for you. Tell me, sweet mama, what's I gotta do? I'm tired of pretending it's just who I am. Come on, Mrs. Claus, let me.